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명 목사입니다. 기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옛날 중국 기나라에 살던 어떤 사람이 방에 있으면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까?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급기야는 들어누웠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배에서 쫓겨나 바다에 던져지게 된 요나 선지자는 구사일생으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을 스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환경을 보면 이제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스월, 즉 음부의 깊은 곳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보겠나이다 하고 소망을 품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눌림을 받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며 기쁨과 감사를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웃음이 나오며 평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평안이 임하니 눈이 뜨여 모든 상황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눌릴 때 우리의 속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며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죽을 지경에서 도저히 희망이라고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늘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놀랍도록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